오늘 어떤 종목 주력해보면 좋을지 이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당아프론테크, 코롱인더,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네, 저희가 뭐 미래에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 수소 관련 섹터인 것 같은데 어제 문 대통령도 시정 연설에서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좀 더 주력해서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 수소 저장 용기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기체 수소 저장에 있어서 이제 핵심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 탱크 생산비의 비용의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 진입 장벽 또한 높은 편이라서 글로벌 플레이어도 한 9개 정도 회사로 한정되고 있고요. 특히 수소 압력 용기에 특화된 기업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와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 두 기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글로벌 이제 2위 기업인 셈인데요. 그 대부분의 수소 관련주들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수소 저장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가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흑자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이제 4,0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 내년에 이제 내년에 2,500톤까지 추가 증설할 예정에 있거든요. 현재 뭐 미국의 CNG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시마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수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증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현 주가 수준이 2022년 실적 기준 PER 18.5배 정도 나오는데 수소 관련주가 PER 50배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롱인더인데요. 코롱인더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에서 이제 적정한 습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막 가습기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막 가습기는 이제 뭐 열순환이라든지 검조 등을 해서 적절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코롱인더가 이제 그 탄소계 멤브레인 폭탄화로 인해서 막가습기 상용화를 앞당겼는데 이게 투싼이랑 넥소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간 한 200억 정도의 막가습기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 당장 실적보다는 이제 꿈을 먹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성 첨단 소재와 마찬가지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주가 수준이 2020년 실적 기준 PER 17.5배라서 수소 관련주 평균 PL 50배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